안녕하세요. 엄마 후TV. 오늘 제가 이렇게 누워있는 이유는 바로 엄마들을 위한 블랭킷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저는 요즘 이렇게 누워서 자는 게 익숙해졌어요. 왜냐면 배가 많이 불러오면서 너무 힘들어서 누워서 자기보다 이렇게 앉아서 자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쿠션 두 개를 이렇게 겹쳐놓고 등을 기대서 자는데, 그럴 때 이제 뭐 배나 다리를 덮어주는 걸로 이렇게 블랭킷을 이용하고 있어요. 이 블랭킷으로 말하자면 전자파 실드가 되고 있어서 아기를 베고 있는 엄마들에게는 아주 좋은 용품이에요. 그래서 더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번에는 아우라 블랭킷이에요. 아기에게 전자파가 많이 안 좋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임산부들은 거의 집에 있다 보니까 TV를 본다거나 핸드폰을 한다거나 하는 일들이 많을 텐데요. 저 같은 경우도 핸드폰으로 하는 일이 워낙 많아서 전자파에 노출되기가 쉬운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자파 쉴드 하는 이제 아우라 블랭킷을 이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렇게 제가 포장팩이나 이런 비닐은 다 버려서 없지만 굉장히 깔끔한 상자와 깔끔하게 비닐 포장돼서 오고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핑크 체크 무늬인데요. 종류는 세 가지 디자인이 있어요. 옐로우 여린잎이랑 이제 블루 테라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옐로우 여린잎은 약간, 이렇게 잎사귀 무늬들이 좀 많이 있고, 블루 테라조는 약간 깃털 같이 생긴 약간 푸른빛의 이런 무늬들이 있는데요. 저는 핑크를 좋아해서 이걸 선택했어요. 그런데 너무 튀지 않고 너무 막 센 핑크가 아니고 이렇게 무난한 핑크가 와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크기는 굉장히 만삭 배를 덮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널찍하고 널널한 사이즈고요. 이렇게 보시면 마감 처리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여기 이렇게 똑딱이가 되어 있어서 끈과 함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사용하실 때 임산부일 때는 이렇게 배를 덮는 용도로, 이제 담요 용도로 쓰기도 하고요. 만약에 아기가 태어날 경우에는 뭐 유모차 햇빛 가리개라든지 뭐 낮잠 이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도 굉장히 알차게 쓰일 것 같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끈이 있어서 뭐 수납할 때 잠가 놓는다거나 유모차 거리용으로 쓸 수 있어서 좋지만, 많이 쓰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탈부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떼어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떼어서 쓸 수도 있고요. 굉장히, 뭐랄까, 무게감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가볍게 덮고 있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컴퓨터 할 때 덮고 하거나 TV 볼 때 덮고 있거나 뭐 잠을 잘 때나 아니면 뭐 차량 이동할 때 옆에서 덮고 있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아기 엄마들한테 선물을 해주기에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본인이 아가를 위해서 써보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세탁은 손 세탁, 물 세탁해야 되고요. 드라이 클리닝을 하면 안 되더라고요. 세탁기에다 돌려서도 안 되고요. 건조기 이런 것도 안 되고요. 그래서 세탁 잘해서 표백제 이런 거 조심하시고 세탁 잘해서 말려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오, 일반 칫솔이랑 다르네. 와, 되게 느낌도 되게 좋고 슬림하고 여기도 굉장히 좋아요. 루이보스는 이렇게 약간의 점박이 같은 게 보여요. 근데 굉장히
맛있는 자몽 냄새. 짠! 임산부를 위한 치약. 이렇게 튼튼 맘스 구강 케어 세트, 이렇게 보타니컬이에요. 상품 구성은 이렇게 치약이 다섯 개가 들어있어요. 보시면 자몽 그리고 루이보스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자몽이 3개가 들어있고 루이보스가 2개 들어있어요. 그리고 요 밑에로 제가 칫솔은 하나 썼거든요. 그래서 칫솔은 총 5개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칫솔 5개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튼튼맘스 치약은 불소가 함유되어 있지 않고요. 무불소 치약이에요. 그리고 충치 예방, 안티프라그, 구강 내 청결 유지, 그리고 구취 제거 등 잇몸 질환, 치주 질환 이런 걸 예방할 수 있고요. 엽산 비타민이 함유되어 있고, 얘는 상큼 달콤한 그런 느낌이 나고, 얘는 약간 상쾌해요. 둘 다 시원하고 자극적이지 않아서 입덧 치덧으로 고생하시는 엄마들께 좋을 것 같아요. 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게 자몽이 이제 수유 1단계 때 쓰시면 좋고요. 이제 요거 루이보스가 2단계, 수육이나 임신기 때 같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칫솔 같은 경우에는 초극세모로 매우 부드러워요. 0.01mm 이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자극이라서 이게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우리 엄마, 임산부 엄마들은 양치질할 때 잇몸에서 피가 많이 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렇게 부드러운 걸로 닦아주시니까 아무래도 양치할 때 편하기도 하고 잇몸이 많이 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거 한번 써보니까 굉장히 부드러워서 닦을 때 아프지 않고 좋더라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